아, 사고다. 거기서 나는. 그건 맞음. 몸 많이 좋아졌어요. 대기부는 필요 없고 4등 출발에 아시바 한 내가 뭐 이게 처음에 발사를 안 하는 게 존나 중요함. 처음에 골드 타이어 때 소프가 14구분. 이건 원래 대안장 파티예요. 맨정신으로 할수 있는 디비전은 아니야. 확실히 방송이 이소스를 많이 먹게 한다. 60프레임 나오는데? 나 CPU 송출. GPU가 3070이라 힘듦, 송출이. 한번 GPU로 다시 바꿔볼까? 아이싱 좀뭐 바뀐 것 같으니까. 씨발, 이 새끼들 벌써 싸봤어 하는데? 너네 맞냐, 씨발 놈들아? 아, 쟤 공동체의식 없는 새끼들, 이거. 야, 우린 지금 뒷차랑 벌려야 된다고! 응애 모임, 내가 보기에 앞에 싸바사 중. 이제 싸바사 풀림. 또할 듯, 내가 보기에. 우리 뒤에 17번 차 이런 애들을 떨어뜨려놔야 된다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아. 자, 공동체의식 없는 새끼들. 아, 씨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아, 진짜 어지럽다. 그첫 직선 이후에 그 좌턴에서 브레이크 처 밟고 있습니다, 지금. 앞차랑 걸릴 생각이 추호도 없는 친구들이.
뭐 잘못하면 1번 차를 놓치겠는데? 2번, 2등 페이스가? 아이, 제동을 너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 잘못하면 찢어지겠다. 아, 근데 어차피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봐줘. 아, 진짜 민규 형이랑 목소리가 엄청 비슷하네. 저 멕시코인. 민규 형 들어온 줄? 민경이 디스코드를 들어온 줄. 야, 씨발, 존나 느려, 야! 야, 야, 야! 너 그럼 안 돼! 얘 끼놈! 아, 씨발, 브레이크! 아니 아무데서나 브레이크 밟네. 경우가 없네 이 친구. 제동.. 제발 제동.. 이 자세가 덜 됐네. 이건 넘어가야겠다. 이거 못쓰겠다. 1회에서 앞차랑 0.6초가 벌어졌다? 아 이거는 사고다. 아 이거 이.. 이건 맞지. 근데 얘... 아 이거 아까 아 이거 1, 2등이랑 째... 1등이랑 쬐스면 쬐겠는데? 애들 존나 느린데? 나 지금 4등 빨리 줄였어. 3등이 너무 못타가지고 막 중간 코너 말도 안되는데도 브레이크 밟고 엑셀로 스윙이 되는데서 버리고 갈라고. 2등도 마음에 안 들어. 아 씨발 1등, 2등이랑 1등이랑 1.1초 벌어졌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야 정신 차려! 아 이거 족대는데? 1등 혼자 도망가겠는데? 무난 제발 귀차 벌리고 우리 셋이 가자. 아 얘 여기 좀 불안한데.
left side clear. (웃음) 야, 이거 이러면 사고인데? 제일 느린 애가 1등으로 쓰겠는데? 어. 한번 짤 수 있나 해보자. 제일 빠른 애랑 둘이 붙었어. 오, 씨발, 박을퍼, 씨. The next car's the leader. Nice and smooth, you're running second. 한번 재지나 봅시다. 원하는 그림이 나왔어. 오, 이거 짤 수 있겠다, 짤 수 있겠다. 3200점이 존나 잘 타는데? 둘이 째니까 쭉쭉 벌리는데? 아니, 이거 네 바퀴네. 아, 한 2초까지만 벌릴 수 있으면 딱이겠다. 2초 벌리면 그냥 두 번째 스트레이트부터 못 따라올 테니. 영차, 영차, 째보자. 아, 씨, 나도 실수했네. 제발 둘이 싸워라 뒤에. 아, 앞차가 잘 타네.
그런 잘 타는 앞차가 미래에 있으면 아주 섹스지. 와, 이제 3섹터에서 걸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겠다. 아니, 백마커 피트인이라 3분이잖아. 차이 많아. 여기서 벌리는 게 핵심이다. 라인이 진짜 기깔 나네. 절대 발사하지 않는. 씨발. 아, 씨발. 대형사고 쳤다, 씨. 차가 잘 타네. 오, 씨발. 왜 저는 어느 나라 말이야? 진짜. Two left to go. Two to go. 아, 이제 히노리 코바야시가 실수를 하기를 바라야 돼. 와, 저 새끼 진짜 하중을 존나 잘 쓰네. 라인이 진짜 기가 막히네. 맞제다를 TCR처럼 타네. 아, 25번 존나 시끄럽네.
저 슬슬 타이어가 힘든가? 막 실수하네. 나도 근데 프론트 타이어가 마지막. 아, 저 새끼 저거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감속하나? 4단에서 3단. 하중 못 넘김, 씨발. 그 오르막우 코너에서 바텀 살린다고 깝치다가 하중 못 넘겼어. 여기도 버지가 참 좁지. 타이어 막 가니까 슬슬 붓는데. 네네네. 언제나 발사는 중대사입니다. 원래 그 마츠다는 슬립 못 받으면 차 엄청 느려져요. 이게 맨 앞차의 숙명입니다. 할 수 없음. 원래 니르가 약간 국밥과 고수를 갈릴 때 여기서 갈리죠. 3섹터. 야, 여기가 흐름, 리듬도 코너마다 조금씩 다 달라. 또 어딘 쓸 수 있고 어딘 못 쓰고. GT3 같은 건 한 번 하중 못 넘기면 바로 10 발사해. 근데 니르는 미사일 맞을 확률이 좀 적잖아요. 전 정말 좋은 서킷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치.
아, 근데 약간 이런 무지성 서킷이 좋은 게 약간 그게 있음. 그 약간 타는 사람들끼리 약간 딱 우애가 있음. 베서스트랑 니르는 매너가 있음. 그게 참 좋은 리얼. 오, 기차랑 1초 걸림. 한번 넘어가서 토잉을 줬어야 됐나? 애매하긴 하네. 나 벌린 거 다 날아갔네. 한 2.5초 벌려야 씨발. You just got the white flag. That means one more lap to go. 오 씨발. 아 약간 프론트 타이어 느낌이 바뀜. 피드백 바꿔서 그런가? 언더날 때 느낌을 잘 못 찾겠네. 덤핑을 좀 넣고. 안녕하세요 세원님.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피드백이 차 턴이 날 때 느낌이 참 좋은데 탈출할 때 좀 별로인 듯. 아 이번에 타이어 차이도 확 벌려야겠는데? 확실히 4바퀴 채 되니까 타이어가 지질락하네. 오 씨발 이게 안 선다고? 이거 지금 앞차도 발사했어. 똑같은 데서 밟았다 지금. 어리둥절함. 아 이게 4바퀴 채부터는 여기서 밟으면 안 되는군. 좀 더 일찍 밟아야겠군. 맞지나 약간 좀 무지성 언더로 밀어타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 영향도 큰데. 그 고속 최고속이 실린 내리막 브레이크에서 같은 포인트에서 밟고 똑같이 발사. 어 씨발 앞차 사라져. 씨발 설마 이거 인터넷 The next car's the leader. 아 씨발 나도 나가졌어. 아 괜찮아 다시 살아났어. 와 리얼 방금 샷건 칠 뻔했다 이거. 막파크에서 이지랄 나오면 진짜 답도 없지. 갑자기 엑셀 소녀 모드들 엑셀을 못 밟겠어. 앞뒤 다 없어지니까. 와 지금 방금 좀 당황했습니다. 아 아이싱은 진짜 서버가 갈수록 병신이 돼가는 것 같아요.
방금 순간 호, 순간 혼주돼서 씨발 갑분싸 됐네. 아 이래 아, 하늘에서 앞차 떨어지고 뒤차 떨어지고. 슬슬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뒷차를 못 따라오게 벌리는 게 소소한 목표긴 한데 여기서 네, 마지막 복합 구간 들어오고 여기서 일단 뒷차를 벌려서 최대한 경쟁자를 줄여야 돼요. 네, 뒷차 거리가 좀 있어서 5 와이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뒷차가 좀 늘어져서. 열 앞차가 가십니다. 요, 이건 나갔다. 씨. 과연 car on your left. Still there. Still there, hold your line. Still there, hold your line. Still there. Clear on the left. Left side, clear on the left. 야, 이게 짬이지, 10년들. You won. Yeah, we did it. Too bad it wasn't for a million. 1등 했습니다. 네. 이모찌
역시 이것이 기회주의자지. 이러면 꿀잠 가능. 오, 감사합니다. 이러면 꿀잠 10 가능이지. 과연 SR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막 타가지고. 오, 꺼버림. 미리 말씀을 하시지. 과연 점수만 보고 딱 끄겠습니다. 아니, 아이싱 시청자 2,778명이나 돼. 미쳤네. 아직 끝났어요? 아, 하긴 VRS는 딱 지금 끝나겠구나. 아, 맥주 마시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지. 그란 투리스모. 근데 3,265밖에 안 되는데, 트위치? 이제 물다 빠진 듯? 와, 신장님 124명. 한국어 채널 1등이네. 왁구텅이 하면 좋나 보구나. 와, 한국 채널이 1등이야. 1,976명. 코렙트 개웃기네. 아, 저 안 타봤어요. 안 샀어요, 윈튼. 아, 요새 좀 메이저한 서킷이 추가가 안 되고 변태 같은 것만 추가되는 것 같아요. 저번 시즌 노킬도 그렇고 만만한 친구들이 없음 추가되는 서킷 중에. 아, TCR은 그 대회 연습 해야죠. 주말쯤부터 타야죠. 20등은 좀 사고라 좀 타야죠. TCR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아, 난좀 다른 것 같아. 너무 뭐라 그래, 뭔가 그 디테일을 못 찾고 있어. 딱그 디테일만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초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텀 스피드 살리는 거가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어느 부분에서 비슷할 수도 있나? 보통 남들 타는 거? 뭐 실버스톤은 39, 노킬은 뭐 37?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담력에서 처음 담력이 약간 그 전반적인 날아가는 각도를 정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완벽하게 뗐을 때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딱 리니어 보니까 엄청 리니어하게 떼더라고 브레이크를 다들 이렇게 쓱 든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서 약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엄청 다른 것보다 다 리니어 엄청 브레이크 부드럽게 빼던데 나잘 타는 분들 보니까. 개어려워. 58점 먹어. 딜리셔스. 결국 제 뒤에서 따라오면서 존나 못 따라오던 친구 5등 했네요. 베트라다 처받친 듯이 정도. 아 이번 주는 이걸로 하루에 한 판씩 스트레스 풀면 되겠다. 사고만 안 나면 스트레스 풀림. 리얼 전제 조건이 좀 사고긴함. 퀄리 좀만 줄이고. 와우. 아, 4점밖에 안 준다고? 22점? 22점 4점. 아, 존나 짜다. 씹이다, 씹. 예스. 밑에 너무 요새 좀 중간 영역대가 많이 비고 있어가지고. 빡센 사람 많고 중간 비고 밑에 많으면 빡센 건 그대로 빡센데 점수는 안 오르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하라.